시작! 글쎄요! 그렇죠. 자, 나하고 소통이 잘, 평소에도 잘 되신 분들은요, 자신있게 본인의 이름을 부르겠지만요, 내 이름 부르기가 영영 쑥스러운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자꾸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르신들도 똑같아요. 처음엔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 아유, 이렇게 하시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드리고 하면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서도 어이가 없어 하시지만 그래도 좋아하세요.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굿세라! 그렇죠. 다 되게 쉬운 노래고요. 어르신들 공감하시는 노래이기 때문에요. 다 잘 하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율동만 살짝 해줄게요. 주먹 네 번, 오른손 하나, 둘, 셋, 왼손 하나, 둘, 셋, 넷.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처럼 북남 부두에 크게 목을 놓아 불러갔다. 자살을 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일가친 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조금 터져요. 이 내 몸은 자, 아까 했던 우리 이거 발치기 할 거예요.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골라골라 하는데요. 좀 전에 연습하셨잖아요. 골라골라 이거 갈게요. 그음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두다리, 영두다리는 아니지만 내 다리도 들을 거예요. 영두다리 이 나가리. 자, 초생다리 예쁘게 이렇게 떴어요. 쉬운 율동이니까요 가볍게 그냥 한번 가볼게요.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